곡선에서 오목 볼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곡선에서 두점 PQ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그 곡선 부분이 직선보다도 아래쪽에 있으면, 얘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죠. 위로는 오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그 다음에 PQ 사이 연결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요렇게 생긴 형태를 우리는 위로 볼록이다. 여기 굳이 아래로 오목하다, 위로 오목하다 안 하면 볼록만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 그 투프람 이야기할 때 가속도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겠다? F'이 감소하니까 얘는 음수잖아. 얘는 증가하니까 F'이 양수죠.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속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얘는 내려가고 있는 애를 방해를 하죠.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F2'이 양수가 되어서 마이너스 속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방해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증가하고 있는 친구를 더 증가를 시키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긴 곡선은 2'이 0보다 커야지만, 가속도가 0보다 커야지만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가지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게 되면 2'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형태인데,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하기 때문에 F'X는 0보다 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감소하기 때문에 F'은 0보다 작지만, 증가하는 거를 도와주면 더 심하게 증가하겠죠. 얘는 증가되는 걸막 방해를 하고 있잖아. 반대보호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F2'이 얘는 0보다 작고, 그 다음 얘는 감소하는 걸또 심하게 감소시키죠. 그래서 얘는 F2'이 0보다 작고. 그래서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 얘는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이런 곡선에서는 내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F2' 0보다 작다. 이게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래로 볼록하면 2'이 0보다 큰 형태일 것이고, 위로 볼록 가면 아래로 잡아당기니까 2'이 0보다 작은 형태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책에 밑에 보면 그래서 판정 이렇게 되어 있죠. 2'이 0보다 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자? 위에서 잡아당긴다. 가속도가 양수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보내려고 한다. 위에서 잡아당기니까 선이 어떻게 되겠다?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다. 위에서 잡아당기니까 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이 0보다 작으면 아래에서 잡아당기면 fx는 아래에서 잡아당기니까 붕 이렇게 되어서 위로 볼록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설명 자체가 지금 말하는 이계도함수 그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한번 읽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단원이 미적이긴 한데요. 문과 계열 또는 뭐 수트만 볼 친구들도 변곡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변곡점 정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곡점 정의는 어떤 X점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곡선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래 볼록에서 위에 볼록으로 변하거나 위에 볼록에서 아래 볼록으로 변할 때라는 이야기인데, 위에 볼록, 아래 볼록이 2'의 구호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아래 볼록에서 위로 볼록을 간다, 위에 볼록에서 아래 볼록을 간다. 아래로 볼록하면 2'의 구호가 요거 먼저 해보면, 2'의 부호가 아래로 볼록은 요렇게 위에 잡아당기는 플러스에서 뭐로 바뀌면?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런 이야기고, 이 경우는 뭐가 됩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마이너스 형태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이런 거죠. 그냥 프라임 한 개짜리에서는 극점 정의랑 똑같아요. 2'에서 부호가 바뀌면 뭐가 되겠다? 얘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투 프라임이 부호가 바뀐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래 볼록이 위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생긴 거 바뀌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에서 아래 볼록으로 바뀌거나 여기 그래프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요까지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한 부분이고 변곡점 기준으로 이제는 여기서 요까지는 위로 볼록 이렇게 바뀌게 될것 같아요. 그다음 얘는 위로 볼록 형태고 얘는 아래 볼록 형태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x축 위치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4차함수 한번 해볼까요? 4차함수는 요렇게 요런 정도 생겼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극점 기준으로 보면 x축에서 여기서까지는 감소하니까 음수일 테고 여기서까지는 증가하니까 양수, 여기서까지는 감소하니까 여기는 증가하니까 생각해보면 얘는 아래쪽에 있다가 얘는 양수 부분에 있다가 음수 부분에 있다가 양수 부분에 있다가 얘가 프라임이 생긴 형태겠죠. 2 프라임은 어떻게 생겼을까? 프라임에서 극점 찾아도 되고요. 프라임에서 너 극점이네, 너 극점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얘까지는 증가하니까 너는 플러스고 너는 감소하니까 마이너스에서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점이 fx한테는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얘를 끌어올려 보면 생긴 게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끌어올려 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생긴 게 바뀐다라는 말은 여기서까지는 어떻게 생긴? 아래로 볼록 가는 위로 잡아당기고 있죠. 그래서 2 프라임이 양수예요. 얘는 요렇게 생긴 아래에서 잡아당겨서 위로 볼록 가게 되는 형태죠. 위로 볼록 가고 아래로 잡아당기니까 아래에 잡아당긴다고 2 프라임이 음수겠네. 얘는 아래로 볼록 가죠. 위에서 잡아당기는 형태죠. 위에서 잡아당기니까 2 프라임이 플러스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극점만 보지 말고 어떻게 뭐가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를 뭐라 부르겠다? 변곡점이라고 부르겠다. 이게 변곡점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변곡점은 생긴 거 달라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래? 그러면 눈으로 보고 생긴 거 판단하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계도 함수를 보고 판단을 하자. 미분 두 번을 해서 0이 되긴 되는데, 뭐가 되는?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변곡점이 되겠죠. 부호 안 바뀌면 가속도가 안 바뀌잖아. 위에서 땡기다가 잠시 멈추다가 계속 땡기는 거니까 얘는 상태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2 프라임에서 부호가 바뀌면 변곡점이다. 그냥 프라임에서는 부호가 바뀌면 극점이다. 이해되겠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2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항상 변곡점인 것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얘는 미분해 보면 y'은 4x의 3승, y의 2'은 12의 x의 제곱. 0에서 얘가 0이 되긴 하지만 부호 안 바뀌죠. 그러니까 생긴 게 똑같이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0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친절하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 그래프를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보는 순간, 모든 변수가 제곱만 있죠. 얘는 우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딱 보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x가 엄청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x 한100 정도 집어넣으면, x 10 넣으면, 마이너스의 100승. 뭐가 될까? 0으로 달라붙겠죠. 그 다음 지수 형태니까 음수는 될 리가 없는 거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0 플러스로 달라붙는 형태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좌우대칭인 거고. 그 다음, 그러면 좌우대칭이니까 X 0일 때도 궁금하겠네요. X에다가 0 대입하면 다0 되니까 얘는 1이 되는 형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 뭐 없다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0일 때 1을 지나는데 여기에 달라붙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 여기 마지막 부분의 기울기는 아마 0에 가깝지 않을까? 달라붙을 테니까. 좌우대칭은 항상 여기 대칭이 되는 이 점에서 함수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우함수는 x0에서 기울기는 항상 0이어야 되겠죠. 왼쪽 오른쪽 대칭이잖아. 왼쪽 오른쪽 y축에서 이 기울기가 비스듬한 기울기가 좌우대칭이 될수 있겠냐고. 그건 아닐까? 그럼 얘랑 얘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미분 가능하게. 얘가 부드럽게 좀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요렇게 휘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 되어야지만 얘가 미분 가능하면서 이어지겠죠. 그러면 생각해 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으로 볼 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눈으로 볼때 위로 볼록한 형태죠.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아. 그럼 얘는 일단 2'이 음수 형태 이어서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여기서까지는 좀 완만하지만 아래 볼록이죠. 미세하게나마 위로 잡아당기고 있는 얘는 2'이 0보다 큰 형태일 것이다 라는 거죠. 얘가 변곡점이 되겠네요. 얘를 찾아보자 라는 거죠. 그 다음 미분은 바로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fx 있고요. 미분하고요. 한번더 미분하고요. 한번더 미분하고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0이 되지 않죠. 지수 부분은. 그럼 얘가 0 되는 거 넘기니까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x는 뿔마 루트 2분의 1이라는 소리인데, 우함수니까 얘가 루트 2분의 1이 된다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도 당연히 변곡점이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극점이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오목볼록 조사하고 변곡점을 찾아봅시다. 얘는 3승 그래프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이 그림에서 볼때 변곡점은 이 정도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 이 점에서는 아래 볼록. 맞죠? 변곡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y'은 3x제곱에 마이너스에 6x. y의 2'은 6x에 마이너스 6, 얘가 0이 되는, 그러면 x는 1인가 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거 미분하지 말고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나올 때마다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0,0 지날 것 같아. 맞죠? 그러면 0,0을 지나고, 얘는 항상 양수니까 x는 X가 양수면 전체도 양수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디에 존재할 거냐면 이 영역이랑 이 영역만 존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X가 양수면 얘 전부 다 양수고 X가 음수면 얘는 전부 다 음수일 테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X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죠. 얘는 뭐좀 심하게 커지니까 요 정도 위로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원점 지나고 X가 커지면 얘도 증가함수, 얘도 증가함수. 증가함수 두개 곱했으니까 얘는 뭐 심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쪽인데요. X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아지면, 마이너스 10 정도 한번 대입을 해볼까?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0은 2의 10승분의 1이죠. 부호는 음수인데, 굉장히 분모가 크죠. 절대치는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달라붙는 이런 그림이어야 되겠지. 얘랑 얘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오다가 좀부 휘어줘야지만 미분 가능 부드럽게 올라가겠지.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는 등간표를 안 해봐도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얘는 내려오다가 탄력 받아서 계속 쭉쭉쭉쭉쭉쭉 하다가 요 정도에서 좀 뭔가 휘어서 여기까지는 아래 볼록이다가 요렇게 위에 볼록으로 좀 바뀌는 느낌. 변곡점이 요 정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미분해서. 자, y'은 왼쪽 미분합시다. x 미분하니까 1. 오른쪽 미분하니까 x에 2x 묶어보면 한번더 미분합니다. 왼쪽 미분하니까 1, 오른쪽 미분하니까
그래서 묶어보니까 2 더하기 x에 2x.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극점은 어디에 있겠다? 마이너스 1이 여기인 것 같아요. 맞죠? 눈으로 볼때 변곡점 좀더 왼쪽에 있죠. 얘가 0 되는 지점?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에서 변곡점이 존재한다. 이건 풀이 바로 폼에서 합시다. 변곡점의 좌표를 주어져 준다라는 것은 함수값과 투표라인 값을 주는 거랑 같겠죠. 변곡점이 2,5라는 말은 함수도 2,5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f의 2가 5가 되고 f의 2'의 2가 0이 되어라는 의미겠죠. 미지수 두 개니까 구할 수 있는 형태일 테고. 미분 두번 하게 된 거,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 여기에다 2 대입하니까 0이 되더라. 쉬우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f2 대입하면 f2'2 대입해서 a를 결정, a를 대입해서 a를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 b를 결정. 이거는 뭐 쉽게 이해가 될 거니까 요 정도만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원은 이 함수 그래프인데 고려하여 그린다 해서 고려할 게좀 많죠. 이제는 이상하게 생긴 그래프를 보게 될 겁니다. 중간에 끊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는 형태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극점을 찾는 게. 그래서 다항함수, 수토에서 배웠던 다항함수, 그러니까 x의 3승, 4승 이런 거랑은 이제 좀 다른 형태. 이제 몇 개, x, ex도 받고, x의 e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도 받고, 그 다음에 x분의 lnx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그래프들을 좀 정확하게 그려야만 뭐 물어보는 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고려할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정의역 치역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점. 의외로 미적에서는 근을 중요시 하진 않습니다. 물론 방정식 풀어야 될 때는 풀어야 되지만 생긴 형태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칭성, 주기, 그 다음에 증가, 감소, 극점이랑 변곡점이랑 극한값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대칭성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주 쓰는 거고 문제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할 텐데, 자, y는 fx가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의 대칭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아닐 수도 있고, a, b에 대해서 대칭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점대칭. 점대칭만 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a, b의 대칭. 아는 거 없나?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y 대신에 2b-의 y, x 대신에 2a-의 x 이런 식 되죠. 그러면 y 여기로 보내고 요거 보내면 y는 2b의 마이너스의 f의 2a-의 x 이런 형태. 이거는 보이면은 좀 쉽게 가고 안 보이면은 굉장히 둘러가야 되기 때문에 잘 보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y는 6-f의 4-x다. 또는 이거 넘겨서 생각하면요. y 대신에 fx라고 적어보면 fx 더하기 f의 4-x는 항상 6이에요. 이런 형태예요. 그럼 얘는 볼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fx랑 4-x는 0에서 출발하는, 얘는 0 더하기 x라고 생각해서요. 0에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함수랑 4에서 왼쪽으로 달려가는 함수랑 둘을 보면 얘는 확실히 x는 2에 대해서 뭔가 대칭적인 느낌이 들죠. 둘은 합이 항상 6이래. 그러니까 얘는 y의 3에 대해서 좀 대칭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2,3에 대해서 대칭이. 그림 그려보면 2,3이 요 정도 있다면 얘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2,3에 대해서 요렇게 대칭으로 생겼다. 얘랑 더하면 요가 3이니까 얘랑 더하면 6 되고 얘랑 더해도 6 되고 이런 느낌. 이해되겠습니까? 대칭이 얘가 잘 보이면 나중에 저 미적에서 확실히 필요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두어 번에 한 번씩은 꼭 등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질문에 답을 하자. 결론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그래프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고, 어디에서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죠. 자, 이거 한번 그려봅시다. 말로 또 떼어볼게요. 제곱만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우함수죠. a는 y축 대칭일 것 같아요. 부호를 보니까 얘는 확실히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x축에서 위쪽 부분에만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0 대입해보면 1을 지나고 x에다가 엄청 큰 수 대입하면 얘 어디로 갈까? 0으로 달라붙겠죠. 얘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렇게 생겼을까요? 얘가 우함수니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렸습니다. 잘 그리죠? 해보면 길지만. 방금 한 거랑 비슷한 게 197에 1번 보면 이 나머지는 미분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1번 여기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x가 무한히 커지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갈까요? 플러스 0으로 가겠죠. 0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0 플러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항상 양수인데 분자는 부호 따라가겠죠. 얘는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 밑에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럼 얘는 0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 0,0을 지나고 분모는 우함수인데 분자가 기함수면 얘는 어떤 함수일까? 우함수분의 기함수는 기함수죠.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에서 기함수를 x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x 3승으로 생각해도 돼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3승 곱하기 3승은 6승 되니까 얘는 우함수겠죠. 그 다음에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3승 곱하기 2승 하면 5승이니까 얘는 기함수고 그 다음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2승 곱하기 2승 생각하면 4승 되니까 얘는 우함수고 그렇죠? 덧셈은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당연히 우함수인 거고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되는 거고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뭐가 될까? 아무것도 아니죠.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x3승이랑 x제곱이랑 둘이 더하면 얘가 우함수 기함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나눗셈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원점을 지나고요. 달라붙을 거니까 여기를 지나고 여기 달라붙고 여기 달라붙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겠다? 이렇게 생겨야지만 되는 형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평행이동이 마이너스 1 하면 요 축 없애고 얘를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제 17번에 볼 이 두 가지 그래프가 미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얘는 이제 앞으로 지금 한번 그려보고 그 뒤에는 바로 그냥 그릴 겁니다. 뭐 이거 증감표 이런 거 없이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이거 두 개 다 저번 시간에 말로는 한번 그려봤죠.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자, x에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얘는 2의 x분의 x 이런 형태인 거겠죠. 얘는 엄청 빨리 커지는 형태이고 얘는 천천히 커지는 형태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그 다음에 x0 대입해보면 포인트 얘 덕분에 0인 거고 그럼 얘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영역이랑 이 영역에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양수분의 0에서 부호가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그려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분해 보면 미분했을 때 이렇게 생겨서 아 얘가 0 되는 지점 x1에서 극점 가지겠네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 미분 두번 해서 정리해봤더니 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x는 2에서 변곡점을 가지겠네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등간표를 1, 2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면 극점이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은 여기, 2'이 0 되는 지점은 여기, 그 다음에 부호를 찾습니다. 1만 1보다 오른쪽이면 음수가 되어서 여기는 음수. 그 다음 여기는 양수. 그 다음 2' 부호는 2보다 오른쪽이면 양수가 되고 음수죠. 자, 실전에서 그래프 개형을 우리는 수수에서는 프라임이 양수니까 너는 증가하겠네로 끝이었죠. 왜냐하면 다함수로 이어지는 것은 그냥 이런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3차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휘어지는 형태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근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얘는 생각해 봅시다. 증가하는데 얘가 반대 부호죠. 반대 부호는 방해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연습해 볼게요. 프라임이랑 2'이랑 증가하는데 도와주면 어떻게? 심하게 증가하고. 증가하는데 방해하면. 증가하는 거를 방해를 하니까 증가하는 게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걸 방해하면 이렇게 생겼고. 감소하는 거를 도와주면 심하게 감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서 이제는 그래프를 직선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개형은 증가하는데 방해를 하죠. 그럼 얘는 요렇게 생긴 거고. 얘는 함수값 적어주고요. 극점이니까. 그 다음 감소하는데 심하게 감소하죠. 그래서 아래로 슝 떨어지는 형태로 변곡점에 대한 좌표 찾아주고. 감소하는데 얘는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덜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프 개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요 반대 방향 생각할게요. 요쪽으로는 꼬부라져 있으니까 얘는 아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무런 조건이 없죠. 감소만 계속 한다는 소리죠. 얘는 휘어졌잖아. 로그 함수 중에서요, y는 로그의 2분의 1x 같은 그래프 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죠. 얘도 얘랑 같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는 거는 맞잖아. 감소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인가? 얘 어떻게 확인할까? 이제는 극한값 찾아봐야 되겠죠.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면 EX가 얘는 우리가 뭐 배운 부분이 지수가 무조건 다항함수보다는 더 빨리 증가하니까 얘가 엄청 커지니까 0이 되어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수랑 다항함수에 대한 비교. 그래서 지수 함수가 이기고요. 1보다 큰 상황에서는 다항함수보다 이기고 다항함수는 로그 함수보다는 더 빨리 증가합니다. 얘들이 대장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엄청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0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 휘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달라붙는 그림이 돼야지 ln처럼 쭉 내려가는 형태는 아니라는 소리. 이해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0일 때 2, 봅시다. 아, 1일 때 2분의 1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원점 지나고, 2점 지나고, 2점 지나고, 2점을 연결을 할 텐데, 여기서는 요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극점까지는 요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 여기서까지는 위로 볼록이었고요. 여기서까지는 아래 볼록이면서 달라붙는 형태라서, fx, x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이제 앞으로 항상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래프 개형이 그냥 증가 감소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네 종류가 존재한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그 다음 2번 그림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그림도 첫 번째 그림만큼 정말 자주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로그 함수보다는 다항함수가 더 빨리 증가하죠. 분모가 훨씬 더큰 역할을 할 겁니다. 분모가 커지니까 뿔마 0 근처로 갈 테고, 그 다음에 ln도 x가 플러스로 갈, x 양수 범위만 들어갈 테고요. 얘는 양수고, 그 다음에 얘도 무한대 가면 얘도 양수니까 얘가 빨리 커지니까
여기서 보면 0 플러스로 다가가는 형태 맞습니까? 자, 이제는 미분 한번 해봅시다. 프라임 x 미분 구해보니까 미분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lnx가 0이 되는 거는 어디에서? 2에서 되겠죠. 그래서 증감표는 2를 찾을 거고요. 얘를 한번더 미분을 해봤더니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얘가 0 되는 지점은 언제냐면 lnx가 2분의 3이 되는 x가 2의 2분의 3승이 되는 또는 x가 2의 루트 2가 되는 이 지점에서 변곡점이 된다라는 걸 2프라임에서 찾았죠. 그러면 이두개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그 부호를 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부호를 찾은 다음에 대입법을 이용해서 부호를 찾은 다음에 증가하는데 방해를 하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감소하는데 심하게 감소하죠. 얘는 아래로 요렇게 떨어질 테고 감소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요렇게 휘어지는 형태로 덜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얘는 극한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x가 플러스 무한대를 가게 되면 플러스 0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0으로 가게 되면 ln x 자체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x가 0 플러스로 가고 아주 작은 거, 이 절대값만 보면 작은 거 분의 1대도 무한대고요. 그냥 1분의 무한대도 무한대가죠. 얘 절대치만 보면 얘는 확실히 무한대잖아요. 근데 부호가 위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더 심하게 마이너스 무한대를 간다라고 볼수 있고, x가 무한대를 가게 되면 ln보다는 x가 훨씬 빨리 증가하니까 절대치는 0으로 갈 텐데, 부호를 따져보니까 플러스 0이 되더라. 얘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2에서의 함수값 2분의 1,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의 함수값 찾은 다음에 얘를 정의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x의 양의 부분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올라온단 말은 반대로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그려주면 되고 얘는 위로 볼록 한 형태인데 감소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볼록 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되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확실히 이해를 해주세요. 두 개는 그냥 거의 개형 자체는 암기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fx는 x에다가 e sin x. 그 다음에 범위는 주어져 있고요.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만만한 거, 0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아, 0,0을 지나겠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 이왕 할 거면, 파이도 대입해 보고 싶겠죠. f파이는, 아, f2파이는. 사인은 0될 테니까, 얘는 2파이가 되는 거고. 하는 김에 파이도 한번 대입해 보면, f의 파이는, 얘도 파이 되겠죠. 사인이 0 되니까. 그러면, 그래프에서 우리는 0,0이랑, 파이,파이랑, 2파이,2파이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하니까 1 더하기 코사인 x가 되고요. 2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라임이 0 되는 지점 찾아보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은 어디서 됩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건 어디입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죠. 여기서까지가 60도고 여기서까지 30도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는 30도만큼 더간이 지점이 될것 같아요. 아까 120도 위치인 여기는 뭐 어디가 되겠다?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여기서까지가 120도니까 여기서까지도 120도가 되니까 여기서까지도 120도가 되어서 요 지점은 3분의 4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극점이 되는 거는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랑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2프라임을 구해봤더니 2프라임은 2 마이너스 사인 x고요. 그럼 사인 x가 0 되는 지점은 어디? 0이랑 파이랑 2파이 세 개인데 얘 둘은 양쪽 경계가 될 테고 그 다음 또 뭐가 됩니까? 중간에 파이에서는 확실히 중간 지점에서는 변곡점이 될 테고 좌표는 대입해서 찾아두고요. 좌표 찾고 그 다음에 대입법을 이용해서 프라임과 2프라임의 부호를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까지는 여러분 했다고 치고, 그렇게 경영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증가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얘는 요런 형태로 증가를 하고요. 감소인데 심하게 감소를 하죠.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고요. 변곡점 기준으로 생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감소하는데 방해를 받기 때문에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증가인데 심하게 증가하니까 요렇게 생겼다. 얘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3분의 2파이에서 는 3분의 2파이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되고, 변곡점 기준으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요 심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그려보니까 여기 있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극점이 있음도 알게 되고 어디가 변곡점인지도 알게 돼요. 맞습니까? 만약에 FX랑 K랑 FX랑 K랑 실근이 3개가 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K가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극대, 극소 사이를 지나면 된다. 뭐 이렇게 찾자라는 이야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